저 친구 집에요. 네. 여자 하이힐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명하세요. 그 하이힐에 대한 네네.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뭐가 오해고 뭐가 진실이야? 예? 얘기해 주세요. 아, 그게 사실은 제가 그 하이힐의 어떤 주인공이 없어요. 네? 그게 뭔 말이지? 뭐예요 그러면? 왜냐면은 제가 한때 그 친구네 집에 그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친구네 집에 갔어요. 네. 근데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딱 이 친구를 초대해서 갔는데 네. 이 아파트 입구문을 딱 열자마자 가지런히 놓여있는 여자의 하이힐. 아 그거 보고 어떤 거 정말 뭐랄까 그 가슴에 어떤 거 따뜻함과 완전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이힐에 무슨 집착 있는 거 아니고요? 아니죠. 누군가 그 여성과 함께 이 공간을 같이 채우고 있다. 같이 채우고 있다라는 그런 거. 네. 그리고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 네. 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가 이 근처를 이제 앞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하이힐을 제가 네. 이 근처에서 샀어요. 아니 뭐 임자도 없는 하이힐을. 언제도 없는 하이힐을 사서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여자 하이힐을 입고 이제 막 들어온 듯한 느낌. 물을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들으면서 맨날 혼자 사니까 들어올 때마다 그 하이힐 보면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신발 벗고 들어가면서 여보 나왔어 뭐 이런 것도 해요? 아 나 여보 나왔어 그냥 그러고 그랬어. 혹시 옆에 갖고 나온 게 그 하이힐 아니에요? 봐봐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물체를 좋아해. 가만. 아니 되게 스포츠하다고. 어머 이게 몇 시예요? 발이? 30 반인가 그런 거. 30 아니면 뭐예요? 204? 30? 30이에요? 230? 37이네요. 37이죠? 네. 이거 맞으면 승수 씨한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네. 아, 신데렐라 구두인가요? 누가 신었던 건지 제가 신은 건 아니네요. 네, 오래됐죠. 단한 네. 여자 좋아한다면서 단하면서 섹시하네. 아니, 그래서 네. 네, 이거 사실 어떻게 이게 되게 고가였어요. 네.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뭐. 그러네요. 저 보니까 지금 저기 수입 제품인데 주기도 아니 그렇고. 이게 이 37이면 여보세요 그거 좀 45라고 에헤이 45래 에헤이 안 맞아요. 아, 이래 내가 빨리 숨겨요. 우리 남자입니다. 우리 남자 뭐야 우리 남자 에헤이 벗지 마요. 한번 봐봐요 밑자 에헤이 아 저거 봐요 이거 맞으면 아니, 이게 오른쪽이요. 맞으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정말 204 어머 나 245인데 끊어줘요. 들어갔어. 아 끊어줘요. 들어갔어. 끝날 뻔해. 가봤어. 아 추워요 빨리. 하여튼 네. 그 그렇게 한때 이제 이런 재미와 그런 환상을 좀 가지고 네, 혼자 이렇게 노는 혼자 거죠. 혼자 놀기 네. 힘드나 네.